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6도, 안동 19.1도, 구미 20, 포항 20.8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 늦게부터 모레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1도 등 6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등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영세 음식업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컨설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문을 연 지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20.2%, 3년 만에 절반이 넘게 망하고 10년 동안 살아남는 음식점은 20%도 되지 못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한 달 매출액 400만 원 이하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실제 이익이 없거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 앞 삼겹살 전문점.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지만 적을 때는 하루에 5테이블도 차지 않습니다. 빚이 늘어 1억 원에 육박하고 한때 4명이던 종업원은 아르바이트생 1명만 남았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가게에서도 다 3, 4명 다 쓰는데 우리는 그 대신 뭐 주인이다 보니까 아저씨하고 더 뭐 한 두 배로 하는 편이지. 컨설팅 전문가와 다시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네, 이거는 10년 전에 삼겹살집 그 방식이라 바꿔지고 그리고 뭐 뽑는 건 좋다 이거지. 그렇다면 아예 뭐 돌판으로 한다든지 생산기업은 국산을 쓴다. 브랜드 어디 있겠습니까? 된장찌개 외에도 김치찌개라든지 그거 맛있게 좀 끓여내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다 했는데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다 해봤는데 별로라가지고 다. 그럼 맛이 없어서 그렇지 뭐. 시장 상황과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음식점을 차리기만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 기대했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고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어요. 점포에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이상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성구의 이 식당은 1년 전 국수 가게를 할 때는 한 달 매출이 200만 원 안팎에 불과했지만 컨설팅을 받고 감자탕 식당으로 바꾼 뒤로는 매출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감자탕 끓일 수 있는 그 기술까지 가르쳐 주신다 그래갖고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청의 도움으로 폐업 직전에 컨설팅을 받은 음식점 19곳의 매출이 30에서 30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도 전문 컨설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구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야당 대구시장이 돼 상생의 정치를 완성하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를 이뤄내는 것은 물론 대구 발전 전략을 재설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도 오늘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를 따뜻하고 정의로운 도시,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국민 선거인단 모집과 후보자 비용 부담 비율, 수용장소 등을 감안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 선거인단을 대구 유권자의 0.5%인 만 명으로 하고 경선은 다음 달 20일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은 공천 신청자 전원 개별 면집을 원칙으로 오늘은 기초의원, 모레는 광역의원, 27일에는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전날인 5월 14일까지 제2단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사 전담반을 대구는 90여 명에서 130여 명, 경북은 170여 명에서 23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기부, 후보자 매수등 돈 선거, 허위 사실 공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건 선거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경주 출신으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의 생가보관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결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다 보관 사업비 확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녀도와 황토기, 등신불 등 불효의 명작을 남긴 소설가 김동리의 생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1960년대까지 남아있던 생가는 흘려지고 지금은 작은 시멘트 기와집이 있습니다. 경주시와 독립목월기념사업회는 지난 2009년부터 목월과 동리의 생가 복원을 추진해 왔지만 목월의 생가는 완공 직전인 반면에 동리의 생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결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다가 수십억 원대의 사업비 확보도 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 있는 생가터와 부속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목월의 생가 복원비 18억 원에 비해서 몇 배의 비용이 들 전망입니다. 김동리 선생님 생가 복원은 생가터 매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또 살고 계신 분이 또 팔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리 목월 기념사업회는 동리 생가터의 매입이 어려워 동리와 목월의 생가를 동시에 복원하진 못했지만 동리 생가도 최대한 빨리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하고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착공된 경주시 근처읍 모량리의 목월생가 복원 사업은 다음 달 준공됩니다. 목월생가와 함께 동리생가도 빠른 시일 안에 복원돼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북구 동변동의 한 야산에서 밭에서 쓰레기를 태운 것 때문으로 보이는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낮 12시쯤에는 대구 달성군 농공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웠는데 이 산림청은 올해 산불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서 12개 건설사가 공구별로 나눠먹기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발주한 턴키 대한공사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절과 함께 과징금 4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공구 분할 합의를 했고 대림산업과 SK건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공구 분할과 함께 개별 공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합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북구청이 금호군과 태전동의 그린벨트 지역에 LPG 충전소를 허가해주면서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토지 소유주를 위해 특혜를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최근 담당 공무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LPG 충전소 허가가 난 건 대구에서 북구청이 유일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